존나 멋있죠? 자, 해봅시다. 자, on October 31st, people around the world celebrate the Halloween with the costume and candy. The name Halloween came from All Hallows' Eve, which means the night before All Hallows' Day. All Hallows' Day was a holy day in Christianity, honoring the saints and other people who had died for their religion. Some costumes of Halloween, such as costumes and gifts, however, originated from the Celtic festival of Samhain. The Celtics divided the year into halves, the light half and the dark half. The light half was the time when the days were longer and dark half was opposite. Samhain was held on the date when the light half ended and dark half began. The Celtics believed that souls of the recently dead could walk the earth on this light. People didn't want to be haunted by unhappy ghosts, so they would pray to the outskirts of their village and leave sweet treats. They hoped that the dead would follow the parade and not cause them any harm. To confuse evil spirits, they would often paint their face with a suit and wear costumes made with straw and animal skins. These days, Halloween is not usually considered a religious holiday. It's primarily a fun day for children. Children dress up in costume as Celtics did long times ago. However, they blank. 까지가 그리네. Halloween이죠. Halloween. 너네는 작년 할로윈 때 뭐 했어? 렉스칸 갔다고? 아, 장례식장 갔다고? 아, 넌 장학금이 했어? 가지가지하네. 좋겠다고? 아, 재밌었어요. 왜 너 학진이었어, 유진? 그러면? 아, 또 다른 친구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 주안은 기억 안 나? 나? 안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윤성이 뭐 했어? 그래. 윤진이는? 잘 잤어? 지성이는? 너. 야, 지훈이 너는? 야, 너는 태희야. 쟤도 잤을 것 같은데 왠지. 그렇지 않을까? 근데 노라스 할로윈 빨간 날 아니야? 어, 빨간 날 아니지. 왜 미국, 왜 미국인지, 아니 미국인가요? 그 렉스컴 왔대. 저도 렉스컴 왔어요. 넌 아무것도 안 했다면? 렉스컴 갔다가 아무것도 안 했어. 아, 저도 갔었어요. 아, 렉스컴이 잘못한 거야? 아니, 할로 어, 그랬구나.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얘기는 넌 학원 오지 않았냐? 윤성아? 너 그때 나랑 수업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 저것도잖아. 지훈이 너도 아니야? 아, 온 걸 선물을 줬다고? 아, 나? 맞아.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맛없는 사탕?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줬어? 아, 내가 나 줬구나. 내가 준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산 거 아니야. 빼빼로랑 발렌타인 때는 내가 산 건데 그건 내가 산 거 아니었어. 아니 근데 그게 선생님이 산 거였지.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 맛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아니. 어쨌든 그때 아 할로윈 그거 했구나. 할로윈 아 맞아 했구나. 선생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상품권 만원 공짜로 얻었어. 뭐 했어요? 그 까까 주고 그 까까에다가 번호가 붙었었어. 그래갖고 아... 그거 해갖고 상품권 줬었어. 너 받았어? 네. 너였어? 네. 내가 널 줬다고? 네? 아니 그 추은쌤이 과자 아무거나 주는데 거기 뒤에 스티커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문화상품권 많아. 그거 알아. 나도 뭔지. 근데 그게 너였다고? 네. 아 진짜? 몰랐네. 그 사탕 문제가 다 먹었다는 그.
나한테 그래. 제가 얘기한 거야. 나한테 그래. 이제 보통 할로윈이라고 하면이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 생각나는 건 뭐예요? 호박 대가리 아니야? 호박인데 안 그래야겠다. 호박인데 아 싫어. 아 싫어. 호박인데 그 눈깔에다가 그 입 그렇게 해놓은 거 그거잖아. 근데 이제 보통 미국에 있을 때 할로윈은 뭐였냐면은 애들이 이제 커스튬 하고 그 뭐야 그 마녀 복장이나 뭐 스파이더맨이 막 이런 거 하고 애들이 그 바구니 있잖아. 호박 대가리 그려져 있는 그 바구니 이렇게 들고 댕겨. 이렇게 들고 댕겨 갖고 노크를 해. 그럼 이제 문 열면은 걔한테 이제 캔디를 줘. 선생님한테도 왔었어요? 나한테는 안 왔어. 나한테 안 왔는데 오진 않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집을 돌아댕기면서 한다고 그래. 근데 뭐 우리 집엔 안 왔어. 근데 그게 만약에 노크를 했을 때 문을 안 열어주면은 예전에는 뭘 했냐면 계란을 집어 던졌대 창문에. 어 그렇게 했었대.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그걸 목표 안 봤거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어. 어쨌든가 커스튬 약간 그런 날이야. 그리고 이제 몰라. 그게 이제 애들하고 조금 이러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홍제 나가고 놀다가 작년인가 최작년인가 그거 터졌잖아. 이태원에서 할로윈에서 놀다가. 코로나 존나 팍 터졌었잖아. 그러니까 왜 가라고? 난 안 갔어. 아니 안 가. 난 렉스캉에 있었어. 어. 난 그때도 렉스캉에 있었던 것 같아. 그때도. 어. 그럴 것 같았어. 그럴 것 같았어요는 뭐지? 뭐 그러다가 이제 터졌었지. 어쨌든가 그 할로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봅시다. 자, 10월 31일 사람은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내가 재밌는 거 발견했어. 봐봐. 보여? 뭐라고? 안 보여? 보여? 네. 어, 가루. 네? 가루요? 가루? 가루. 가루. 새끼 봐봐 이렇게 해서 알고 보여? 네 귀엽다 어저께 작업하다가 이걸 발견하고 너무 기쁜 거야 어?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냐고? 뭐가? 어? 뭐가 달라진 거냐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줄이 이렇게 되잖아 뭐야? 근데 이렇게 펴져. 그걸 이제 하신 거예요? 어. 정말 다행인 거는 나는 이걸 산 지 얼마 안 된다 안 거잖아. 한 1년 쓰신 분도 있었어. 모르는 상태. 어, 알고 있었는데 나 안 알려준 거야? 근데 당연히 안 켰죠. 몰랐으니까 그동안 그따구로 삐뚤빼뚤 한 거잖아. 그렇구나. 그래 됐어 꺼져 하자 자 October 31st 10월 31일 날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 했어요 celebrate 축하했대요 할로윈을 축하했는데 뭘 입고 with the costumes and candies costume이라고 하면은 의상이에요 그리고 celebrate 축하하다는데 이거의 명사 형태는 뭘까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Celebration이라고 돼요. T-I-O-N 붙여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명사예요. 할로윈을 이걸 가지고 축하했대요. 자, 그럼 볼게요. 이름인데 어떤 이름? 할로윈이라는 이름은요. Come from이라고 돼 있어요. 자, come from이라고 하면 뭐예요? A에서 생겨나다라는 의미야. A에서 생겨나다. 그래서 같은 말로는 이거 잠깐만 얘도 돼? 나 궁금한 거 생겼어. 오 되네? 오 되네? 오 갤럭시는 안 되거든. 아이패드 짱. 갤럭시. 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럼 어떻게? 일줄은 돼. 근데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 니은자는 안 돼. 모양은 다 되던데. 모양은 돼.
뭐야? 잠깐만. 못생겼어요. 아 닥쳐봐. 잠깐만 나도 도전. 나 이거 오기 생. 아 이거 그대로 선을 따라하네. 갤럭시는 별 모양이 생겨. 이건 갤럭시가 더 좋네. 그대로 되는 게 좋지 않아요? 응? 근데 별을 난 이쁘게 못 그리잖아. 이렇게 대충 막 그래도 이쁘게 그려주면은 내가 그린 거거든. 너 왜 나 그런 눈으로 보냐, 좋아요. 어? 되게 무슨 사람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보네. 이런 놈이 다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방금 쳐다보는 게. 이걸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쳐다봐. 응? 자, confirm이랑 같은 단어 뭐라고 밑에 적어줬어요. originate. originate 요 단어. 아 이게 안 보여? 그럼 뭘로 적지? 하얀색 노란색 말고 하얀색? 그래. 저 새끼 웃네. 뭐라고? 아니 분홍색도 안 보인다고 그래갖고. 분홍색은 보여? 다 안 보여. 응? 검은색은 더 안 보이지 않을까? 어떤 색이야, 누구야? 아니 근데 검은색 오히려 잘 볼 수도 있어. 생각을 하고 말해라. 바탕이 검은색인데 보이겠냐? 너 해서 안 보이면 말아, 죽어. 안 보이잖아! 보일 리가 없지, 말. 자, originate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디서 유래했냐라고 하니까 어디야? All Hallows Eve라고 돼 있어요. All Hallows Eve라는 것은 Eve라는 거는 Hallows의 전날이겠죠. 그래서 뭐 이것의 뭐 전날? 뭐 아무튼 이것을 유래를 했대. 이제 개까지 있는구나. 자, which meant 의미했대요. 뭐가 의미하는 거야? The night before Hallowdays. Hallowdays의 전날을 의미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랑 요거는 콤마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앞에 있는 뭘 꾸며주는 거예요? 이브를 꾸며주면서 부연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자, 여기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가 없어? that 또는 what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that 또는 what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질문. 자, 결국은 할로윈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다고? 할로데이 이브라는 거에서 왔는데 그 말이 할로데이 이전이라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자, 모든 할로데이스는요 was holy day, 성스러운 날이었대요. 어디에서? Christianity라고 하면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거든. 기독교에서, 아 미안해, 기독교에서 뭐야, 성스러운 날이었대요. Christianity. 자, honor이라는 단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명사람만 알고 있어요. 명예라고만 아는데, 근데 자신감을 가져요. 자, 그런데 동사로 쓰게 되면 뭐예요? 존경하다예요, 존경하다. 그래서 존경하다, 존경하는 거예요. 누구를 존경하는 거냐면 Saint라고 하면 성직자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들의 종교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인데 이거 구문 분석 좀 해볼게. 자, 앞에 봅시다. 내가 이거 구문 분석 잘못했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상? 아니구나, 맞게 했구나. 자, 여기서부터 서술어구 들어가고요. 얘가 주어, 그리고 얘가 동사, 얘가 보어가 돼. 어? 왜? 오씨, 내가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어디 갔지? 여기까지 조금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앞에 있는 거 있지. 그래서 요 녀석을 지금 꾸며주고 있는 분사구문이에요. 그 날이 뭐냐면은요,
존경하는 것이래요. 누구를 존경하는 것이요? 이 성직자를 존경하는데 이 양반들이 또 누구야?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Had died야. 그들의 종교를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잠깐 문장 보면은 얘들아, was라고 주절에 과거 들어가 있어. 맞아? 과거 동사 들어가 있어. 어? 그런데 그 뒤에 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Had PP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맞아요? Had PP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은 날이었는데 이 날은요, 이 이전에 일어났던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날인 거잖아. 그 사람들은 존경하는 것을 나타내는 날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전에 먼저 죽었던 사람, 즉 대과거에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선 대과거가 들어간 거예요. 또는 아니면은 과거 완료에서 완료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걸 왜 알려주냐면 시제가, 그래서 혹시 이 문장에 다이라고 오거나 다이드라고 오거나 그러면 안 되죠. 이해됐어요? 왜 안 돼? 이 사람들이 죽은 거는 이 날이 만들어지기 이전 아니야? 맞아요? 사람들이 죽은 거는 이 날이 만들어지기 이전이잖아. 그래서 그 과거 이전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대과거를 사용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혹시라도 시간을 잘 모르는 친구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시제는 과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 현재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됐어요? 그런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현재부터 미래까지 영향을 끼치고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 영향을 끼치는 녀석들이 있어. 그게 뭐야? 각각 가운데부터는 현재 완료고 그리고 미래 완료고 그리고 과거 완료야. 자,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 이전부터 이어져 온 거잖아. 그래서 과거부터 이어져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게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과거는 이전의 시적 시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 대과거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 이전의 과거니까 대과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분홍색으로 쓴 녀석들은 뭐예요? Have PP, Has PP 또는 Will Have PP 또는 뭐야? Had PP 각각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대과거를 그래서 골라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넘어갈게요. 이거 가운데가 존나 길더라.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온 거는 paragraph 1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에세이 쓸 때 느꼈지만 이제 본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뭐 얘기한다고? 할로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할로윈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some costumes of Halloween. Halloween에 어떤 의상들은요, such as 뭐와 같은 의상, 아 미안해, 여기서는 의상이 아니라 이건 관습이죠. 그래서 할로윈의 관습은요, 뭐와 같은 costumes and gift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다시 한번 얘 꾸며주고 있는 거야. 커스튬 꾸며주고 있는 거야. 의상과 선물들과 같은 이런 관습은요. 하지만 originated from, 비롯됐대요. 유래되었대요. 어디서부터? Celtics Festival of, 뭐야? Samhain. Samhain이라는 곳에서부터 유래되었대요. Samhain이라는 게 이제 축제인가 봐요. 이런 축제에서 유래되었대요. 자, 이것의 시작은 어디라고?
Celtic Festival of Samhain이 이것의 기원이다. 됐어요? 뭐가? 할로윈이야? 할로윈이 아니야. 할로윈에 뭐라고? 관습. 할로윈의 관습이 여기서 유래되었대요. 이해됐어?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할로윈 때 사람들이 겨 나와갖고 코로나 터진 거지? 재작년이요? 재작년일 거야. 작년에는 할로윈 때 저거 했어, 사람들이. 초등학교 5학년 끝날 때 시작하지 않았어요? 2020년. 아, 니들 초딩이었어? 네. 초글링이었어? 2019년 끝날 때 2019년 거의 끝날 때. 아 그러네. 거의 정확한. 아 2019년 그때가 이제 이태원 클래스 하면서 그때 이제 터전 아닌가? 아니 근데 6학년 시작할 때 아니지. 6학년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해외에서 터지는 게 이제 5학년 때 아마 5학년이래. 2019년 때. 2019년 때 아마 해외에서 이게 시작했어요 라고 터지기 시작하고 국내에서 폭발적으로 터지던 게 아마 20년 될 거야. 20년대 터지면서 갑자기 20년 9월에 미쳤지. 그때 막 학원도 못 가고 난리 났었어. 좋다니 이씨, 난 그때 죽을 뻔했어. 좋은 점 하나 있었어. 뭐냐면 이제 그때 처음에 이제 그 학원에서도 이제 뭐 학원계에서도 전부 다 뭐야 이게 원격 수업이라는 거 처음 시작하게 된 거잖아.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일단 우리도 시작을 했어. 개인 채널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얘기 안 할까? 아니요. 됐어. 그래 수업하자. 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촬영을 하게 됐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어. 촬영을 이제 이틀치를 몰아서 하루에 막 촬영을 다 하고 그 다음날 하루에 쉬는데 뭐 어쨌든 이틀치를 촬영하려면 새벽에 들어가야 되더라고. 새벽에 들어가서 자. 자고 나면은 저녁이잖아 어차피. 어차피 저녁이야. 왜냐면 6시 아침에 사람들 출근할 때 그 사람들 출근하고 난 퇴근하는 거였고. 그래갖고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면 어쨌든 저녁이야. 뭐 할 게 없어. 놀 사람도 없고 그때 막 한참 심해졌으니까 다 뭐 못 가고 막 이런 별로 좋은 점이 없었어. 그냥 걔랑 산책만 했어. 근데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 이게 다 그냥 안 가지 않아요? 걔네들 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애들 보관 때문에 올리는 거. 아 유튜브에 아 그거 올릴 때 이제 다 넣어놔. 그러니까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 이제 중간중간 퀴즈를 넣어. 근데 이 새끼들이 존나 이상한 거 분명 1시간 반짜리거든? 1시간 반인가 2시간짜리인가 그런데 평균 시청 시간이 20분인가 30분이야. 다 두 배로 돌려서 두 배로 돌려서 하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바꿨어. 줌 실시간 수업으로. 그게 애들이 이제 유튜브는 편하게 보고 하다가 이제 줌으로 하니까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계속 질문했거든. 아 배고파. 자 볼게요. 셀틱들은요. 셀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켈트족이거든. 그래서 아 미안해. 켈트 셀틱. 그래서 이 켈트족은요. divided 나눴대요. 뭐를요? 해를 나눴대요. 뭐로? halves로 나눴대요. 근데 여기서 half는요 명사예요. 자 원래 half라는 단어가 절반인데 이 절반들이라는 복수 형태가 될 때는 halves가 돼요. 이해됐어? 또 조심해야 될 게 half라고 하면 아이고 half라고 하면은 또 동사야. 절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절반으로 줄이다 이런 말이야. 절반으로 줄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있기 때문에 단수 취급할 때는 또 뭐가 돼? S가 붙을 수도 있지. 그래서 좀 조심하게 봤으면 좋겠어. 자, 근데 divide A into B.
A를 B로 나누다야. A를 B로 나누다야, 윤성아. A를 B로 나누다야. Divide A into B. 그래서 해를 절반으로 나눴는데 나 빛은요 절반이고요 어둠은 절반이고 카노 TV로 수업한 거예요. 카노 TV가 아니라 아 유튜브 계정 있어 거기 영상 잔뜩 올려놓은 거. 근데 유튜브로 영상 올리면 그거야 대신 그렇게 올렸을 때 나는 공개는 안 했어. 다 비공개. 선생님 근데 카노 TV 언제 하실 거예요? 안 해. 언제 공개할 거예요? 저도 나 홍보 열심히 할 거예요. 학교 홈페이지에 저한테 공개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저희 학교 제가 구독자 좋아요. 천 명 넘으니까 학교 제가 바빠요. 선생님 그거 영상 사진 붙여놨어요. 넌 왜 나 그따구로 쳐다보는데? 넌 왜 나 째려보는데? 꺼져 안 해. 아, 싫어. 자 그래서 일단은 켈트족들은 어떻게 했대요? 한 해를 절반으로 나눴대요. 그래서 빛의 절반 어둠의 절반 이렇게 나눴다. 이해됐어요? 자, 5분만 쉬었다가 수업 진행할게요.
일어났으면 들었으면 일어나. 진짜 자전거 불러준다고 도장하고 분명히 깨놓고 훔쳐건 들여놓고 일어나시라나. 자. 자, 그럼 계속해 볼게요. 자, 밝은 밤은요. Was the time 때였대요. 어떤 때예요? The day were longer. 더 날이 긴 때였대요. 자, 지금 여기 문장 잠깐만 볼게. 여기 문장에서 when이 들어가 있고 time이 들어가 있어요. 앞에 있는 녀석을 꾸며주고 있는 형태예요. 이 녀석의 이름은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이 when의 이름은 뭘까요? 이 when의 이름은 뭘까요? 문법적인 이름이 뭘까요? 주화? 잘 잤어?
화풍이네. 연세 넌 뭔데 알아? 뭐야? 어? 주야 말이야? 뭔데? 말해봐. 접속사 또? 아니? 뭐? 뭐가 아닌 것 같아? 말해. 뭐야? 아, 빨리 말해. 너 뭔데? 테이 너도 적어놔. 어. 정우는 생각해. 윤성이는 윤지는 접속사? 지성이는 접속사? 유진이는? 그리고 지윤이는? 접속사? 그리고? 저거는 뭐라고 했지? 접속사? 은세가 맞았거든? 은세는 쌤이 좀 이따가 기프티콘 하나 보내줄게. 갑자기요? 어, 니가 너 혼자 맞았잖아. 다른 친구들 다 틀렸네. 자, 관계 부사죠. 관계 부사예요. 자, 여기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를 쓸 때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요. 그럴 때는 when이라는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day가 날들이 더 긴 때가 바로 빛의 절반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즉 여기선 day라고 가리키는 거는 낮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낮이 더 긴. 됐어요? 자, 그리고 어둠의 반은요. 반대래요. 즉 반대라는 얘기는 뭐야? 어둠이 더 긴 날이겠죠. 이해됐어? 자, 샘하이는요. was held on 열린대요. 날에 열리는데 어떤 날에 열려요? When the light has ended and the dark has begun 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다시 한번 뭐야? 관계 부사죠. 자, 그래서 낮의 반이 끝나고 밤의 반이 시작되는 때에 열린대요. 이해됐어? 자, 즉 낮의 반이 끝나고 밤의 반이 시작되는 건 무슨 말이야? 밤이 더 길 때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럼 낮이 더 길 땐 언제고 밤이 더 길 땐 언제야? 여름이 낮이 더 길 때죠. 밤이 더 길 때는 겨울. 이해됐어? 그래서 10월 31일이 되는 거네. 그때쯤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겨울로 바뀌는 그 시즌에. 이해됐어? 자, Celts believe that the souls of the recently dead could walk earth on this night. 뭐라고 믿었어요? 이 양반들은 영혼들. 어떤 영혼들? 최근에 죽은 영혼들. 최근에 죽은 영혼들이 could walk, 걸을 수 있대요. 어디를요? 지구를요. 이번 밤에 걸을 수, 이 밤에 걸을 수 있다라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즉 영혼들이 이제 밤에 이때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믿은 거야. 이해됐어? 즉 뭐가 돌아다닐 수 있어? 귀신이겠죠. 귀신을 믿는 사람 손. 귀신이 있다, 없다 손. 있다 손. 다시. 지성이 넌 뭐야? 상관없어? 어? 넌 내가 물어보는 거마다 상관없으면 나랑 얘기하기 싫은 거지? 이 정도면. 있다 없다. 두 개밖에 선택권 안 줄 거. 야 이 새끼. 너는 테이는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겪은 게 있어서 그래. 어? 아니 그냥 무서운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중학교 때인가? 집에서 이렇게 샤워하고 나오는데 머리 이렇게 말리는데 거실을 잠깐 이렇게 스쳤어. 스쳤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하얀 머리에 그러니까 할머니야. 할머니야. 근데 이제 하얀색 실을 뜨고 계신 거야. 그 모습을 봤는데 다시 보니까 없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 분이 그냥 우리 할머니 귀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난 그걸 실제로 보고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 그리고 한 번은 유체 이탈과 좀 비슷한 경험을 했어. 유체 이탈 방법이지. 아니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니라 자고 있는데 이렇게 자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점점 가까워져. 진짜요? 점점 가까워져. 그리고 돌아봤는데 내가 누워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둥실 이렇게 타고 왔단 말이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까지 재밌어. 존나 신기해. 막 벽도 퉁거하고 막. 문도 그냥 문 안 열었는데 내가 막 가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는데 어? 몰라 꿈인지 유체 이탈인지 나도 잘 몰라 근데 꿈 아니에요? 가끔 꿈이 현실이랑 안 되는 아니 현실이 아니라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내가 두둥실 그렇게 뛰어넘기다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근데 엘리베이터도 존나 신기해 그렇게 문을 통과하고 그랬는데 엘리베이터는 또 타고 내려가 타고 내려갔는데 이제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은 보통 이제 1층 현관에 우리 집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현관 문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양 옆에 집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복도가 있고 여기는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딱 하면은 근데 여기 어떤 여자가 여기 서 있어. 여자가 여기 딱 서 있어. 그런데 이 여자가 여기 있었잖아. 근데 갑자기 여기 있어. 멀티버스 몰라 난 그거 하여튼 그리고 나서 여기 있어. 그리고 나서 내 앞에서 이렇게 아, 우와! 진짜 이거를 이 상태에서 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감이 눌린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소리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내 자세는 이거거든. 슈퍼맨이었거든. 내 자세는 이렇게 두둥실 떠댕기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있었거든. 몰라 무섭게 생각했어. 아 무서워.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를 나중에 이 장면이 똑같은 거를 영화에서 봤어. 그게 이제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여고 계단에서 귀신이 탕탕탕탕탕 이렇게 나타나더라고. 어? 몰라 나는 그런 걸 처음 봤어. 나 한 번도 나 무서운 영화를 안 좋아한다니까. 나 무서운 영화를 안 봐.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탕탕탕탕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진짜 무서웠어. 아니 저는 지금 혼자 못 가요. 아, 그리고 이제 나는 가끔 요즘은 가위가 안 눌리는데 예전에 가위를 눌리면은 보통 이렇게 자잖아. 그럼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나는 고개를 이쪽으로 보거나 몸을 이쪽으로 이렇게 돌린단 말이야. 그럼 나는 가위 눌릴 때 항상 여기 이불 이렇게 있으면 침대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불을 지워버렸네. 죽었다.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에서 내가 난 여길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누가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쳐 가위 눌릴 때는 항상 이렇게 눌렀었어. 뭐가 쳐? 어? 누르지. 아 그게 아니라 막 여기를 강아지 없을 때야. 여기를 막 이렇게 쳐. 막 이렇게 계속 쳐. 그 침대 이불에서 누가 막 이러는 것처럼 그래. 그래갖고 되게 귀여운 거 아니야? 귀엽다고? 중요한 거는 이 상태에서 움직이질 못해. 움직이질 못하고 소리도 안 나오고 더 짜증나는 거 엄마가 TV 보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한 꽤 많이 그걸 걸 그 가위를 눌렸어. 그때는 아씨 또 그러네 이러고 말았지. 가위 한 번도 안 눌렀어. 재밌어 해봐. 네. 선생님 요새도 본 적 있대요. 어? 너 어디서? 아니 저 방을 쌀 때 자다가 깼는데 갑자기 옆에 유령 같은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서 다시 잤는데.
앞에서 그 불을 끄고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선풍기가 제가 다섯째 때 갔던 거랑 똑같았어요. 그건 뭐야? 귀신이라는 거야? 선풍기라는 거야? 귀신이겠죠. 나는 정말로 근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 아니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나는 그 거실에 있던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거실에 이렇게 탁자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요 앞 여기에 이제 요 앞에가 이제 뭐야? 요 앞에가 이제 TV야. 요 앞에가 TV에 여기 앉아 계셨어. 아니 근데 그걸 얼마나 오래 본데? 잠깐. 아니 0.1초 안. 그러니까 그래도 한 1, 2초?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봐서 어 누구지? 이러고 그러니까 그 모습 정확하게 기억날 정도. 아니 그 환갑 아니야? 내가 무슨 약쟁이냐? 환갑을 보. 자 그래서 계속 해볼게요. 사람들은요 원하지 않는데요 be hunte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hunt라고 하면은 뭐뭐에 나타나다인데 유령이 나타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hunted 나타나는 것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대요. 누구에 의해서? unhappy ghost요. unhappy ghost는 뭐야? 불행한 영혼한.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hunted라고 하면 사로잡히다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다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그걸 원하지 않았죠. 즉 귀신 들리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렇지. 나 그리고 그것도 있는데 내가 예전에 점을 봤을 때 신점. 신점 봤을 때 우리 내 친구네 누나가 무당이었거든. 신내림을 받아서. 근데 그 기분은 아직도 못 잊는 게 내가 보통 손대기를 친구들한테도 잘 안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그랬는데 되게 내 머릿속을 훑는 느낌으로 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다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그래요? 몰라. 그래서 그때는 되게 좀 약간 무슨 느낌이었냐면 약간 벌거벗긴 느낌. 나 내 모든 밑바닥까지 다 드러난 느낌. 자 아무튼 계속할게요. 그래서 네이브드 파레이드 그들은요 뭐 했어요? 행진을 했대요. 어디에? 스커트로 행진을 했대요. 교회거든요. 교회인데 여기서 조심하는 거는 사실은 교회 변두리라는 표현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더 많이 쓰이는 건 suburb 이거예요. 이게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요거 좀 체크해 주세요. 동의어야. 그래서 그들은 마을에 외곽 쪽으로 변두리 쪽으로 퍼레이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리브 스윗 트리츠 달콤한 사탕들 뭐 대접들 특별한 것들 이런 거를 남겼대.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할로윈 할 때 아이들이 오면은 그 호박 바구니 들고 오면서 거기에 뭐 담는다고? 사탕 이런 거 담는다고 했잖아. 됐어? 그래서 할로윈 때는 미국 마켓 가면은 막 초콜릿 사탕 이런 거 존나 할인, 존나 포대기로 팔고. 하지만 사 먹지 않았다는 거. 자 그들은요 희망했대요. 뭘 희망했어요? 죽은 것들이. 자 더 플러스 형용사 뭐야? 테이야 뭐라고 해석해? 어느 반말이지? 잘 모르겠어. 그럼 다른 친구들 윤성이? 지성이?
생각은 하고 말한 거지. 아, 충분히 생각해. 윤지? 유진? 지금? 말을 해. 도리도리 하면 모가지를 꺾어버리고. 윤지 쌤? 모르겠어. 정? 팔? 너 뭐? 턱 깨고 모르겠어요? 주하? 응? 디프티콘을 준다고는 맞출 수 있는 건 뭐야? 아니 만약에 다 못 맞췄는데 한 사람이 맞추면 줄까 했는데 근데 뭐 못 맞췄잖아. 형용사 한 사람들. 형용사한 사람들이. 그래서 죽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죽은 사람들. 자, 아까는 여기 parade라고 하면 뭐라고 해석했어? 행진하다잖아. 이번에는 명사로 쓰여서 행진이에요. 자,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행진을 따르고 그리고 knockers,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떠한 모두 harm도 해도 야기시키지 않기를 희망했대. 이해됐어요? 이 사람들이 왜 하는 거라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뭘 희망하면서 자기들을 그냥 따라오게 하면서 나쁜 일이 안 생겼으면 해서 이러고 있다고요. 자, to confuse the evil spirit이라고 돼 있어요. evil 무슨 뜻이야? 악. 그래서 악이 있는 악령, 뭐 귀신이거든요. 악이 있는 영혼들이니까 악령이랑 귀신이겠지. 악령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they often painted. 그들은 종종 뭐 했어요? 그들의 얼굴을요. 페인트 했대요. 얼굴에 뭐 한 거야? 그린 거죠. 뭘 그려? 수트랑요. 수트를 얼굴에. 숯이야, 숯. 숯이 뭐야? 숯. 오, 진짜요? 응, 그 숯. 그 나무 타서 그 숯. 이해됐어? 응? 고기 먹을 때 하는 거? 아, 그 숯, 그거 나무 이렇게 만지면은 그 검댕이 있잖아. 그거 이렇게 묻히는 거. 됐어? 그거를 이렇게 묻힌대요. 그리고 뭐 한대요? 복장들을 입는데요. 근데 뭘로 만들어진? 지푸라기랑 뭐를? 이건 좀 잔인하다. 동물 가죽들로. 이해됐어요? 동물 가죽들로 만들어진 의상을 입는데. 됐슈? 넘어가도 돼. 자, these days, 오늘날 할로윈은요, is not usually considered, 보통 considered, 고려되지 않는데요. 고려되지 않는데요. 뭘로써? 종교적인 holiday, 쉬는 날로, 휴일로 고려되지 않는데. 이게 결국은 시작된 게 결국은 종교적인 의식인 거잖아, 영혼을 위한. 그런데 오늘날 수는 이건 이게 뭐 아이 뭐 종교랑 관련된 거라고 1도 생각 안 하죠. 뭐 하는 날? 노는 날. 성인들은 술 마시는 날.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크리스마스는 예수가 태어났는데 왜 지들이 신나서 놀고 있을까?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부처님이 오셨는데 왜 지들이 놀고 있을까? 나 안 놀아. 나 안 놀아. 나 이래. 열받네. 근데 왜 크리스마스 때도 이래? 그때는 이제 왜 이랬지? 그때는 그 작년에는 저게 있었어. 그 애들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특강식으로 하는 수업이 있었었고 그 수업 자료 만드느라고. 근데 크리스마스 때 원래 여자친구한테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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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아 배고픈데. 그치 크리스마스 날은 원래 선물을 주고 받고 그러는 거지. 근데 빨리 공항에서 냉장고 받으시지. 10만 원짜리 냉장고. 그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결혼을 혼자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안 주면. 뭐 이 새끼야? 내가 어떻게든 받아낼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해. 아니야, 걘 예전에도 그랬어. 예전에도 여자친구 있을 때 결혼하면 냉장고 사준다고 했었어. 그런데 안 사줘요. 어? 그런데 안 사줘요. 근데 왜 자꾸 냉장고에 집착해?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야? 내가 사달라고 한 게 아니라 걔가 사준다는 거. 그러니까 사요. 원래 보통 혼수 중에 하나가 냉장고잖아. 집에 냉장고 없으면 너 어떻게 살래? 어, 음식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어. 냉장고가 있으면 좋지. 냉장고 있으면은 아이스크림도 넣을 수 있고 고기도 보관할 수 있고. 지금 냉장고 없어요? 있어. 응, 왜요? 우리 집 너 무시하는 거야? 근데 냉장고 없는 사람 비하하세요? 내가, 네가 비하한 거지, 내가 비하한 거야? 네가 비하한 거잖아. 응. 난 비하 안 했어. 너, 네가 우리 집까지 무시하고 비하까지 같이 한 거잖아. 네가 제일 못된 거야. 어디서, 씨. 어, 배고파. 자. 할로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요, primarily 무슨 뜻이야? 주로 적혀져 있죠. 주로 재밌는 날이래요. 누굴 위해서 재밌는 날이야? 아기들을 위해서 재밌. 진짜 귀여워. 그 배트맨 같은 것도 입는 아이들도 있고요. 배트맨 옷 입는 아이들, 아까 말했지만 스파이더맨 입고 댕기는 애들도 있고 아이언맨 입고 댕기는 애들도 있고 그 애들이 호박 바구니 이렇게 들고 총총거리고 너네 같은 애들 말고 너네보다 더 어린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한 유치원생 애들. 어? 뭐가 너네가 이제 뭐가 아니야? 그치 너네가 쫄쫄 입고 돌아다니면은 좀 이상하지 않아? 윤성아 너 스파이더맨 입고 사탕받으러 돌아다니길래? 어? 나날 보잖아. 아, 일단 너네가 안 하잖아. 안 하잖아. 뭐 하면은 귀엽겠지. 그럼 해. 어, 안 말려. 해. 야, 너네 이번 올해 할로윈 파티, 아, 할로윈 날에 그러면은 의상복은 다. 이번에 할로윈에 스파이더맨 입을 거지. 내가? 좋아요. 왜 내가 입어? 니네가 입으라고. 난 안 입어. 아니, 난 안 입는다고. 난 안 한다고. 니네가 입고 오라고. 내가 그걸 왜 입어? 잠깐만. 스파이더맨? 진짜 선생님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시끄러워. 아니 그거 입고 고민을 타고 날아오시는 거. 죽으라는 거잖아. 언니가 정말. 아 월요일이네. 네? 올해는 31일이 월요일이네. 그러면 토요일 날 입고 오면 되겠네. 왜요? 미리. 아 선생님 입으면 저 입을게요. 난 안 입는다니까. 내가 왜 입어야 되는데? 그 분위기를 선생님. 너네 엘사인가 리사인가 뭐 걔네 입고 와. 어? 아 근데 선생님 깨시면 안 돼. 선생님도 같이. 입어. 내가 왜 껴? 입으면 만 원 줄. 야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야 이씨 내가 고작 그걸 하자고 내가 그걸 입고 나와야 돼? 이 새끼 어이없네. 너 어린 놈이 벌써부터 돈 갖고 그러면 안 돼. 어? 재미없어 이씨. 저희는 재밌는데 선생님도 저희 보면 재밌으실 거. 그러니까 너네만 입으라고. 재밌... 나만 재밌게. 저희도 재밌으면 선생님
아니 너도 만약에 은세가 있는 걸 보면 재밌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선생님도 선생님 입으면 재밌는 거 아니야? 난 재미없어. 난 내가 보기만 하면 돼. 원장쌤의 시선을 즐겨. 왜 원장쌤의 시선을 왜 즐겨? 윤성이는 슈렉을 입고 오고요. 선생님은 스파이더. 난 스파이더야. 안, 안 입어. 안 입는다고. 아니, 내가 무슨 도로마무도 아니고. 그건 가리는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다 가리는 거네. 네가 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배트맨 다 가리는 거네. 넌 슈렉 하고 와. 어, 왠지 왜 적은데? 네 필통이 지금 초록색깔이야. 너나 만들어 있어. 웬 사람이. 메리다는 뭐야? 아, 내가 널 쏴버리기 전에. 너 뭐라고 얘기했어? 누가 뭐라고 얘기한 것 같아? 메리다의 외형이 어땠는데? 그걸 알려주는 이유는 뭐야? 내가 빨간 머리에다가 초록색 곱슬머리 하고, 아니 초록색 곱슬머리 빨간 머리에다 곱슬머리 하고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다 뭐? 꺼져 이씨! 진짜 괜찮은데 결혼하고 나면 스벤 어? 결혼에 나오는 스벤? 아니, 결혼에 나오는 스벤. 스벤은 뭐 하는 거야? 동물이라고? 내가 사람이 동물. 그게 더 힘들잖아. 꺼져. 사족보행을 하라고? 이미지 한번 바로 꺼져. 내 이미지가 어떤데? 아니, 내 이미지가 어떤데 왜 사족보행을 해야 돼? 타노스 잘 어울리겠다. 아니 잠깐만, 타노스 안 그래도 대신고 이하민 애 중에 어떤 애가 카노쌤이라고 했는데 타노스라고 얘기한 애가 있었거든. 본명 아니에요? 어? 본명이라고? 본명? 꺼져. 진짜 손가락 튀겨서 때리기 전에. 자, 아이들은요, dress up in costumes 입는데요. 자, dress up이라고 하면 옷을 갖춰 입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상을 갖춰 입는데요. 뭐 하듯이? As Celtic did. 여기서는 did. Celts가 했던, Celtic들이 했던 것처럼. Celts들이 했었던 것처럼. did가 가르치는 건 뭐예요? dress야. 혹시 이 자리에 얘 대동사라고요. 그래서 얘는 원래 dressed up이라는 표현이 오래전에 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뭐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요즘 아이들에서 얘기하는 거지. 요즘 아이들은 자, 할로윈이라는 게 시작됐을 때 이걸 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귀신들 때문에, 악령들 때문에 시작했잖아. 그럼 지금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신나서 재밌어서 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면 뭐야? shit 뭐라고 적혀져 있어? 그쵸. They don't worry too much about the evil spirits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러면 숙제는 케인은 일단은 토요일날 오게 되면은 큰 수를 줄게요. 자, 숙제는 교재는 4월 7일이지? 교재는 페이지 59쪽 풀고 단어랑 풀기 단어꼭 모르는 거 체크하세요. 그리고 워크북은 페이지 26쪽부터 27쪽. 근데 구문 분석
풀기 이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린트 주면에 프린트 지금 여기 몇이지? 7-1이죠. 프린트는 7-1 한글 구문 분석 그리고 8-1 영어 구문 분석 그리고 해석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쌤이 지금 프린트 줄게요. 자, 케이 나가도 돼요. 가방 챙기고 일단 기다려요. 고생했어.